원금도 보장되는데 뭐 7%까지 주고 추천이라면 100% 준다. 뭐 이 정도라면 제가 네. 1조 정도 자금도 끌어다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말 좋은 거고 그렇게 수익률이 높으면 누가 하나 있겠습니까? 이렇게 숨겨져 있을 이유도 없죠. 아마 전국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은행에서 돈 다 빼가서 전부 그쪽으로 가실 거려. 그렇지 않은 거죠. 제가 한 가지 딱 여러분께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김프로의 3% 상담소 이제 2부 순서 이어갈 텐데 아, 한희준님 보내면서 네. 에, 형님을 뵀는데 형이 어떻게 더 어려 보이고 그래서 내가 좀 실례했다 그랬더니 아주 유쾌하게 괜찮다고 그랬습니다. 두 형제가 이렇게 세 살 터울인데 이렇게 지내는 거 보니까 좀 부럽기도 네. 하고 좋습니다. 네, 형제는 참 이렇게 필요한 것 같아요. 자, 2부의 첫 번째 사연은 우리 이선엽 부장께 부탁을 드릴까요? 안녕하십니까? 3프로TV를 자주 보면서 많은 지식을 얻고 있는 시청자 중 한 명입니다. 최근 부모님이 재수 씨에게 생년월일을 물어보며 휴대폰 인증을 해달라고 물어보셔서 뭐냐고 여쭤보니까 무슨 무슨 플레이에 신규 가입시켰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무슨 플레이에 가입하고 예치금을 예치하면 원금 보장에 매월 3에서 7% 수익금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천인으로 등록되면 비추천인의 수익금에 100% 추가로 받는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수익구조 설명에는 코인 채굴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자체 코인을 발급하는 구조더라고요. 국내 거래소에 등록되어 있지 않고 해외 거래소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추가 수익으로는 땡땡땡 플레이의 앱에 게시된 컨텐츠를 이용한 서비스 비용이라고 하는데 해당 앱을 사용하는 건 가입자인데 결국 내부에서만 돈이 도는 구조더군요.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수익금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인 거죠. 그런데도 매달 수익금을 준다면 아무리 봐도 신규 회원의 예치금에서 충당하는 것으로밖에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폰지 사기라고 바로 느낌이 왔습니다. 그래서 연락해서 하지 마시라고 했더니 오히려 사기 아니라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주기적으로 설명회도 다니신다고 하는데 오히려 교육을 받고 계신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웃긴 건 해당 업체에서 배포하는 백서의 법적 고지문에서도 해당 투자는 위험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원금 보장이라고 홍보하면서 법적 고지문에는 위험이 있다라고 표기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초기에 가입하신 거라 아직까지는 300만 원 넣고 700만 원 벌었다고 하고 일부 출금도 했다고 해서 사기라고 확실하게 설득이 어렵습니다. 그냥 이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차라리 나을 것 같은데 수익금은 예치금의 200%를 넘지 못하는 제약이 있습니다. 당연히 더 벌고 싶으면 예치금을 늘려야 할 테니 추가 입금을 할 것 같아 걱정입니다. 부모님은 추천인으로 등록해서 추가 직접 입금해서 추가 수익을 저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저희가 못하게 막으니 오히려 화가 나셔서 해당 내용으로는 더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해당 방법이 사기라는 것을 확실히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런 얘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법적 고지문의 일부를 이렇게 예. 발췌해서 예. 올려주셨는데 예. 아, 부모님은 지금 완전히 새로운 그 금맥을 발굴한 거예요. 그럼요. 그래가지고 이제 당신이 이제 더 못하니까 에? 자녀분들한테 야 이렇게 좋은 네. 건 너네도 해야 된다. 네. 그러고 있는데 자녀분들이 볼 때는 이거 폰지 사기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죠? 근데 300만 원 넣고 700만 원을 벌었다 그러니까 이거 인출할 수 있으면 지금이라도 인출해서 그냥 그만두시는 게 나을 텐데 할 수 있으면 예. 좋은데 그죠? 네. 우리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보면 뭡니까 이거 신종 사기입니까 아니면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사실 금융업종에 오래 있다 보면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아무래도 처음에 이런 걸 주게 되면 네. 굉장히 혹할 수밖에 없고 네. 결국엔 여기에 더 많은 돈을 불입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네. 구조인데 저희 상식선에서 원금 보장에 매월 3에서 7% 줄 수 있는 사실 금융상품이나 모든 상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이것만 해주면 저는 주식 다 팔아서 이거 하겠다. 저도요. 저도 저 이 정도라면 제가 네. 1조 정도 자금도 끌어다 줄 수 있습니다. 1조.
이 뭐냐면 항상 상식적으로 볼 때 상식적으로 볼 때 좋은 금융 상품이나 아니면 좋은 투자는 은행 이자보다 약간 높은 수준인 겁니다. 그리고 그 것보다 조금 더 높은 수익을 얻으려면 당연히 그에 수반한 위험을 안아야 되는 게 상식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원금도 보장되는데 뭐 7%까지 주고 월에 예 월에 그리고 뭐 추천이라면 100% 준다. 자 분명히 이분들도 그 돈을 받아서 어디다 투자를 해야 이런 수익이 날 텐데 실제 우리나라에서 아니 글로벌적으로도 이렇게 해서 수익이 날 수 있는 사업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없습니다. 예 단연코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내용으로만 놓고 본다라면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었을 때는 하지 말아야 될 투자라고 판단이 들고 어머니를 어떤 식으로든 설득하셔서 이쪽에서 나오시라고 하는 게 제가 볼 땐 가장 현명한 것 같습니다. 뒤에 큰 돈을 넣고 나서 법적 고지 해봐야 사실 제가 볼 때 원금을 찾을 가능성이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까지 다 전부 다 감안해서 했을 거기 때문에 초기에 손을 뺄 수 있을 때 빼시는 게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 어머님의 마음은 굉장히 숭고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자식들을 위해서 뭔가 해 주시려는 그런 마음은 좋지만 결국 나중에 서로가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연코 말씀드리면 이런 수익을 낸다라는 이런 문구나 이런 거 들어가 있으면 사실 실제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신다라면 결국 나중에 큰 피해를 보실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윤 교수님 이게 딱 보면은 야 이거 이상한데 그러면서 말려 들어갈 때 있죠 심리적으로. 그렇죠. 네? 네네. 그래서 이 뭐 sophisticated라는 영어 단어를 쓰는데 뭐 그거를 뭐 섬세하다 그러면은. 너무 좋은 표현일 것 같고 뭐 네. 정교하다는 것도 너무 좋은 표현인 것 같고 네. 이게 아예 100% 거짓말이면 네. 우리가 저기 거짓말이다 이렇게 쉬운데 네. 이 거짓말 중에 이 정말이 좀 있는데 거의 몇 개가 싹 좀 진짜가 아닌 경우에는 헷갈리는 걸로 그래서 잘 받아들이는 걸로 일부러 그렇게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사실 거짓말도 사실은 이 보통 일이 아닌 게 이제 어떤 연구가 있냐면 그런 거짓말이 이제 뇌에 에너지 소모가 더 많이 든다. 하나 쪽도 연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또 우리가 그렇게 되면 받아들이는 사람도 진짜랑 가짜랑 이게 헷갈리네. 섞여 있으면 이제 헷갈려서 이제 한번 받아들이게 되면요. 이게 내가 또 나에 대해서 이 거짓말이 그러니까 거짓말을 잘하는 분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거짓말하는 걸 알고 한번 속여볼까가 아니라요. 네. 자기를 먼저 속인대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게 아닌 겁니다. 진심으로 그러니까 리얼 사기꾼 무슨 중국어 리플리즈 네네. 그러니까 자기를 이제 뭐 그 자기가 사기라는 게 어딘가 있겠지만 그 순간에는 자기도 진짜 무슨 망상처럼 그러니까. 그걸 믿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발짝 물러서 보면 왜 이거에 이렇게 넘어가실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또 저도 이런 쪽은 전문 분야 전문인이니까 딱 보시면 알지만 저도 뭐 예를 들어서 제 전문 분야 아닌 쪽에 뭐 이렇게 반은 맞고 반은 아닌 게 이렇게 섞여 들어오면 저도 아 그런가 봐. 저만 해도 좋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잘 뭐 이거 전문적인 것도 막 들어갔고 막 좋은 얘기 코인도 듣고 해서 그래서 이게 의외로 뭐 엄마 왜 뭐 부모님 왜 이래요? 이게 막 그 어떤 팩트를 갖고 이 설득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싸움 나겠어. 네, 그 어느 순간에 깨닫긴 깨달으실 텐데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하셔야 될 거는 뭐 어떤 형태든 좀 더 추가 불입을 못하시도록 좀 물리적으로 막는 게 그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일단은 주변 가족들한테 얘기를 해서 이건 이렇게 너희들 돈 들어가면 안 된다. 뭐 재수씨든 뭐 동생 더 가족들이 투자하지 않도록 하고 부모님 돈도 지금 여기 완전히 지금 약간은 논리를 넘어서서 여기 빠져 계신 거기 때문에 그거를 논리적 설득을 넘어서 좀 어떻게 좀 다르게 좀 부모님 돈이 안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최소한 부모님 돈이 들어가고 있는지 아닌지는 모니터링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집이나 뭐나 이런 가지고 계시다면 계속 좀 뭐
뛰어보신다든지 해서 이걸 뭐 갑자기 뭐 대출을 받나 이런 건 없는지 모니터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서도 뭐 이런 일들이 많았었는데요. 이런 경고 드려도 결국은 끝까지 가시더라고요. 네네. 예. 대부분 그런 경우들이 더 많으셨어요. 나는 그 사람들 참 안 좋은 것 같은 게 뭐 이렇게 마케팅의 일환으로 보면 이제 어르신들을 타켓으로 하는 네. 마케팅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일단 외롭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죠? 네네. 그리고 이제 또 가면 또 그렇게 살갑게 하는 거야. 그리고 막 우리가 볼 때는 진짜 값어치 없는 건데 막 공짜로 준단 말이에요. 그죠? 공짜로 주고 계속 해가지고 이제 진짜 고가의 뭐 어? 그런 거 이제 뭐라 그래요? 그걸 판다는 표현은 잘 안 맞고 그냥 앵기는 거지.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런 다음에 딱 이제 자녀들이 가면 엄마 이거 뭐야? 야 이게 얼마 좋은 건데? 그러고 해서 보면은 굉장히 조악한 에? 그런 이제 제품이나 뭐 이런 거를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광고 저 뭐야 뉴스에도 나오고 막 다단계 막 이런 것도 있고. 전 이거 뭐 실제로 경험을 해본 게 저희 아버님이 이제 뭐 이제 금융권에 계시다가 퇴직을 하셨는데 네. 그때 같이 퇴직하셨던 분들이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뭐 조금 다른 케이스긴 한데 뭐 저 좋은 기업이다라고 거기다 이사 자리 하나 주고 대신 퇴직금 다 불어 넣어라. 그리고 이제 회사 없어지고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뭐 직접 이런 것들도 간접적으로 경험들을 많이 했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곤란을 겪는 분들도 많이 봤기 때문에 사실 그런데 그걸 희한하게 알면서도 끝까지 가시더라고요. 중간에 말려도 그게 생각보다 쉽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뭐 지금 박사님께서도 말씀을 잘 해주셨지만 일단 추가로는 돈이 들어갈 수 있지 않도록 뭔가 하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뭐 예. 논리나 뭐 어떻게 설득보다는 네, 어려운 다른 거예요. 방법으로 네. 뭐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여튼 돈이 들어가지 않도록 나중에는 아시게 될 거거든요.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그때 고맙다고 하실 거니까 지금 조금 네. 다투시는 게 전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뭐 다투는 예, 방법도 예. 뭐 쓰시는 것도 네. 아 근데 이 부장님이나 우리 윤 교수님은 사기를 당해 보셨어요? 작든 크든? 뭐 작든 크든 거 안 당해 본 사람이 있을까요? 사기 당해 보셨어요? 아 그럼 뭐 사기까지. 라고 할 수 있네. 네, 네. 저는 이제 사기는 아직까지 안 당해 본 게 일단 저희 아버님 때부터 시작해서 너무 주변에 사기를 많이 당해서 일단 뭔가 제의가 들어오면 제의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저도 투자를 오랫동안 해봤으니까 저기 상식적으로 가능한 투자 수익률인가 살펴보고 그게 아니면 과감하게 물리칩니다. 일단은 생각할 시간이 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게 얼마 전에 우리 그 안타깝지만 사모펀드 사태들도 보시면 그렇지. 사실 그 정도 수익률이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수익 결국은 보면 투자를 잘못해서 망가진 게 아니라 그런 게 원래 없었던 사례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랬던 것처럼 항상 모든 투자는 그렇게 정말 좋은 거고 그렇게 수익률이 높으면 누가 하나 있겠습니까? 이렇게 숨겨져 있을 이유도 없죠. 아마 전국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은행에서 돈 다 빼가서 전부 그쪽으로 가실 거려.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사업구조만 좀만 뜯어봐도 자, 그 돈을 받아서 이 수익을 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사업체 가서 어떻게 돈을 버는지 그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수익구조인지 살펴보면 금방 답이 나올 텐데 그럴 수 있는 사업은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진짜 그 금융회사에 있으면서 금융회사를 상대로 해서 사기를 치려고 하는 사람들을 몇 번 만났었거든요. 이게 진짜 미국 재정증권인데 실물 갖고 와가지고 막 그 뭔지 압니다. 아 그거 막 보장 아 그것도 있고 막 또 무슨 그 권력자의 그 비자금 뭐다, 주권이라고 막 야 근데 그것도 막 위에서부터 내려와 그래서 검토해보라고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 이 양반 뭐 야, 어떻게 이걸 나고 검토해보라고 그러지? 그럴 정도로 내가 볼 때는 뭐 보나마나 사기인데 그래서 또 어떻게 위에서 뭐 어? 검토하니까 점잖은 체면에 아 그러시죠 그러시죠 그리고 이제 점잖게 보내드리기도 하고 막 네, 그런 네. 그런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저는 아주 사기를 기가 막힌 사기를 한번 당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네? 키 큰 나무만 가득한 사바나에선 작은 친구들은 저 위에 풀을 먹을 수 없죠. 여기서 목이 긴 기린은 독점적 우위를 지닙니다. 빌딩 속 비즈니스 정글에서도 눈에 띄는 강자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못 알아봤을 뿐이죠.
수익성 높은 독점 기업을 알아보는 눈. 비즈니스 정글 속에서 강자를 포착하는 안목을 높여드립니다. 독점의 기술, 먼저 찾아내서 차지하라. 거의 유일하게 한번 당해봤는데 총각대, 총각대. 그래서 명절 땐가 뭐 이렇게 집에 가는데 뭐 이렇게 탑차가 있더라고. 어? 그래서 내가 차를 몰고 가는데 아, 막 차가 세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렸어요. 그랬더니 아 이게 무슨 무슨 모피인데, 어? 이게 지금 인천고 인천 저 뭐 뭐 해가지고 이게 지금 크레임이 걸려가지고 이게 원래 한 200만 원 정도 하는 건데, 어? 이거 진짜 이거 맞아 추석 앞두고인가 봐. 막 이거 지금 월급을 못 준다고, 어? 그래서 얼마예요? 그랬더니 저 여성용 모피 코트야. 그래가지고 얼마야? 그랬더니 20만 원만 내라는 거예요. 어. 아, 근데 모피인데 200만 원인데 뭐 그렇죠. 예전에 그게 내가 총각됐는데도 20만 원 굉장히 큰 돈 아니에요? 근데 그때도 모피는 굉장히 비쌌거든. 그래서 또 이렇게 보니까 현금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와. 갑자기 어머니 생각이 난 거야. 그래갖고 원래 그런 거 잘 안 하는데 푹 해가지고 사버렸네. 그래가지고 이제 딱 해가지고 좋아. 야. 우리 어머니 모피 하나 사드리자 그러고 딱 갔어. 그랬더니 어머니 안색이 좀 야야 이렇게 보니까 모피는 모피야. 토끼털이 토끼털. 토끼털인지 뭐 하여튼 그래서 그 추석 때 이렇게 집안 사람들이 모였는데 아 입을만은 해. 근데 이렇게 내가 생각했던 그 진도 모피 이런 건 아닌 거지. 그 큰 사기는 아닌데. 솔직히 뭐 모피를 내가 뭐 입어본 적도 없고 사본 적도 없으니까 진짜 어수룩했나 봐. 그래가지고 아니 근데 사기는 사기야. 왜냐면 자기는 그 이게 완전 모피 그런 이 몇백만 원짜리 했으니까 하여튼 좀 싼 그런 거야. 근데 야 그거를 내가 진짜 리얼 모피를 사드릴 때까지 우리 어머니가 입었다는 거야. 내가 결혼하고 2년 차 때인가 모피 하나 사드리자 그래서 진짜 저쪽 어디 가서 제대로 된 모피를 하나 사드렸거든. 그때까지 입으셨어요. 야 이것도 모피는 모피 아이가. 그래서 말인데 아이고 저거 키워놨더니 저걸 모피라고 추석 때 사와가지고. 아,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나쁜 사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효심을 파고든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뭐 아름답네요. 어머니 네? 어머니를 대한 효도로 한 거니까 소장님 잘 되신 것 같아요. 지금 개털인지 개털인지 뭐 저 토끼털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사형도 사실은 자녀분들 잘 되려고 그래 너희들 더 이거 좋으니까 해서 좀 투자 수익 내라 부모님 마음이 아니, 그 생각이 거잖아. 나는 거야. 어머니 얘기라서 충분히. 이게.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잘은 모르시지만 우리나라 대형 금융사들도 지난 20년간 보면 의외로 사기당한 게 굉장히 엄청 많아요. 그런 금융사들도 사기 많아요. 회사들 그래서 뭐 손실 난 경우도 의외로 굉장히 많고요. 대부분 해외에서 온 것들이 그래요. 해외에서 뭐 왔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그쪽 금융사장에 대해서 대부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그쪽에서 왔다, 뭐 홍콩에서 왔다, 어디서 왔다 그러면 우리나라 금융사들은 뭔가 조금 이제 한수 접어두는 그런 게 없잖아 있다 보니까 실제로 당한 사례가 그렇지. 의외로 많습니다. 예, 사실 뭐 금융사들도 당하는데 갬분들이야 오죽할까요? 아마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 설득 논리는 일반으로서 당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설득을 되게 또 잘하실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딱 여러분께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은행 이자보다 상당히 높은 걸 보장한다. 그거 다 사기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법적으로 불법이에요. 보장할 수가 없어요. 네. 그건 이제 사금융의 세계는 가능하겠지. 근데 그거는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는다라는 맞습니다. 거예요. 예. 그건 이제 개인 간의 사적인 금융 거래니까 그가 약속을 안 지키면 소송해가지고 사기죄로 쳐넣든지 아니면 따라다니면서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보호될 수 있는 거는 금융회사 이런 분들. 그러니까 금융회사라는 뭐 게 이제 5천만 원까지는 뭐 국가에서 그렇죠. 보증을 한다 뭐 네. 그런 거 아니에요. 정부가 면허를 줘서 하게끔 하는 게 이제 금융업자거든요. 금융업자들은 예를 들면 직원이나 뭐 임직원이 혹시 나쁜 마음으로 하더라도 대부분은 그 금융회사가 규책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금융회사 직원이라 하더라도
사적인 자리에서 거래하는 건 안 돼요. 예. 그 금융회사 내에서 거래해야 돼요. 그죠? 맞습니다. 그 시스템 안에서 거래해야 되지. 아, 내가 뭐, 아, 그 사람이 얘를 다녀, 다니긴 다니는데, 아, 그거 뭐 따로 하겠다 이러면 그거는 돼요. 그거는 그 사람도 사기예요. 그것도 그죠? 예. 옛날에 그런 경우도 많았잖아요. 실제 많았죠. 뭐 각서도 써주기도 하고 불법들이 많았는데 뭐 요즘 그런 게 없지만 일단 상식을 벗어난 건 그러니까. 대부분 사기라고 보셔도 되고 하여튼 고수익인데 보장된다 이거는 네. 사실은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사적으로 뭐 쓰는 거는 다 사기라고 예. 보시면 돼. 자필로 뭐 써 쓰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믿으면 안 되세요. 예. 아 근데 의외로 이런 게 많나 봐. 그죠? 그만큼 요즘 뭐 돈 버는 데가 많다 보니까 아, 부동산도 맞아요. 많이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편승해서 하면 사실 굉장히 유혹될 수밖에 없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니, 생각난 김에 네. 저 김동완 돈 많습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신 분 있죠. 그거 사기입니다. 사칭. 에? 저 염승환. 뭐, 저도 있습니다. 박세익, 이선엽. 카톡에 있는 거 저것도 사기예요. 사칭을 저 3% 김동완 돈 많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제 사칭은. 아 그래서 내가 씨, 짜증이 나가지고 안 그래도 주식도 별론데. 저희도 뭐 조심하라고 저희 뭐 저희 병원장 이름으로 네. 그, 절대 병원장이 개인으로 그런 걸 보낼 일 없다. 그 병원장 뭐, 이름 뭐래요? 뭘 소개하는 뭐 사업 같은 걸 아, 소개하는 뭐 그런 그쪽은 또 그런 게 있구나. 어디 하나 그 빠지진 않네요. 아, 네. 아니, 어려운 건 내가 이해를 하는데 어, 병원장님이 그래서 하다 보면 근데 어떤 병원장이 갑자기 그런가요? 좀 있으면 또 이렇게 저 3프로 상담소에 네? 박사입니다. 그래가지고 마음을 다스리는 법 이거 이런 거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럼 다행인데 뭐 이거 먹으면 좋아져요. 제가 약 팔면 건상이 그렇지, 그렇지. 제가 아닐 겁니다. 의사가 약 팔면 100% 아니죠. 아닐 겁니다. 약은 약사에게, 네, 진료는 의사에게 그죠? 네, 네. 네. 자 마지막 사연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항상 어려운 주식시황 이해를 무료로 배울 수 있는 채널을 운영해 주심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부지런히 챙겨보며 주식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유년 시절 학교 등록금을 제때 내지 못해 교무실로 불려가 혼이 나고 소질이 있었던 미술을 배우고 싶어 학원을 다니고자 할 때도 학원비가 없어 배울 수 없었고 고등학교 시절에는 2년여 기간 동안 점심시간에 수돗물로 채우는 등 부모의 이른 이혼과 경제력이 없는 삶에 너무 지쳐 독기를 가지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직업군인 시기 재테크와 투자에 관심을 많이 가지기 시작하곤 관련 독서를 꾸준히 하면서 2000년 초중반에 코스피 지수가 많이 오르던 때에 종합주가지수 상승률에 투자해서 100%에 가까운 1,500만 원의 소중한 수익률을 거두고 단기 복무를 마치고 중사 제대하던 무렵에 25살 6,100만 원의 종잣돈을 마련. 와 대단하시다. 그럼요. 하지만 아버님의 혈액암 선고와 함께 반년도 되지 않아 수중의 재산 전부를 날리고 아버님도 돌아가시고는 남겨진 보험 하나 없고 선친이 주신 5천만 원의 빚과 함께 다시금 27살에 270만 원의 전재산으로 자본주의 사회에 내던져졌습니다. 옥탑방 지하방 한 칸에 5가구 공동 화장실 등의 월세를 전전하면서 투자과 사이버 대학을 다니며 170여만 원의 급여에 100만 원씩 모아가며 다시금 일어서려고 노력했고 이 시기엔 돈 모으는 것에 집중해서 주식을 하진 않았습니다. 40살이 된 지금 1억 3천의 소중한 총자산에서 작은 아파트 전세에서 형편이 비슷하게 어려웠던 아내와 단둘이 부지런히 살고 있고 코로나 시기 어려워진 헬스업계 저렴한 매물을 기회삼아 2천만 원의 11광 인수하여 지층의 조그만 헬스장을 2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엄청 어려운데 헬스장 네. 지금. 주식 투자는 코로나가 터지고 지수가 바닥을 치고 다시 회복하던 20년 8월에 재개를 하게 되고 다시금 한 달에 두세 권 정도는 관련 도서를 사서 정독하면서
투자를 해오고 있는데요. 천부들인 직접 만들고 투자 시에 활용하는 엑셀 파일과 투자 종목에 대한 제 판단에 대해 첨언을 구하고자 이렇게 긴 상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투자 이유입니다. 삼성전자 견조하고 오랜 기간 이어온 실적세와 절대적 자본 소유, 하만의 전장 사업으로 인해 추후 광역으로 씌어질 반도체 수요 확장성의 가능성, 그리고 이제 대한항공, 하나투어, LG생활건강, 고려신용정보, 슈피겐코리아, ETF, 2차전지, 메타버스, 인바디 이런 것들이 이제 예. 포트폴리오 갖고 계신데 나름의 그 이유들을 이제 써주셨어요. 투자에 있어서 적정 가치를 보려고 하고 차트에 있어서도 작은 규모의 회사에서는 거래량이 없고 사업이 견조한 곳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행업과 같이 큰 예측이 가능한 상황에서는 가치와 무관하게 투자하기도 합니다. 제가 투자를 잘 해나가고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글쎄요.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분이군요. 중사제대할 때 그 알토란 같은 6천만 원을 아버님 병 치료하시느라고 다 오히려 빚만 5천만 원 더 떠안게 되시는데 아마 그건 다 정리를 하시고 지금은 이제 1억 3천만 원 40살이 됐어요. 1억 3천만 원 총자산에 아파트 전세 지하에 헬스장 이걸 운영하시면서 주식을 하시는데 다른 것도 뭐 성의껏 상담해 주시지만 우리 이 부장님 좀 예. 상담 좀 해주세요. 이분은 일단 성공 가능성은 굉장히 높으신 거로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뭐 국가를 위해서 봉사도 너무 해오셨고 부모님을 위해서 하시는 것도 보면 마음이 굉장히 좀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실제 투자 내역도 보면 무리한 투자를 안 하시는 걸로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지금 균형이 있는 편이고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이 좀 어려워서 그런 거지 시장이 어느 정도 회복됐었을 때는 수익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네. 현재 보여지는 걸 봐서는 아마 이분이 열심히 살아오셨던 만큼 제가 볼 때 엑셀 파일 주신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하시는 분이 없는데 뭐 각 종목에 대해서도 있지만 종목에 대한 어떤 적정 주당 가치라든가 네. 이런 걸 모든 걸 판단해서 하신 거 보면 나름대로 안전 마진 확보하시면서 투자를 했는데 네. 지금 아무래도 이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시장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다소 어렵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한두 종목 정도만 제외한다라면 전체적으로 보면 포트폴리오도 되게 안정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예, 뭐 종목 숫자가 그렇게 너무 많은 것도 아니고요. 네.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경우에도 다섯 종목 이상을 넘어가면 그렇게 좋은 투자는 아닙니다. 그렇죠. 뭐 거기서만 약간 비선한 정도니까 뭐 ETF도 적절히 활용하시는 거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지금 잘 하고 계시는 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네. 좀 많이 들고 있는데 뭐 책도 많이 읽으신다고 하니까 좋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조금 약간 첨언을 드리면 지금까지 좋은 책을 많이 읽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오랜 투자를 하는 거 보면 지금 아마 이분께서도 자기만의 투자 스타일을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새로운 책을 읽는 것도 좋은데 그거보다는 기존에 읽은 책들을 조금 더 정독하셔서 나한테 맞는 방법을 고착화시키는 게 향후에 좀 더 투자를 할 때 더 많은 수익을 내고 네.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전체적인 총평을 좀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투자를 좀 안정적으로 그래도 잘 하시는 편에 속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시장이 조금만 좋아지면 그래도 수익을 내실 수 있는 좋은 어떤 그런 그 노력을 하고 계신 거 아닌가라는 점에서 놓고 볼 때는 우려보다는 그래도 이분이 향후에 잘 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고요. 개인적으로 너무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 매입 금액 기준으로 3,100만 네. 원 네. 투자를 하셨어요. 근데 현재는 한 6% 정도 마이너스가 예, 예. 나 있는 상황이군요. 보니까 삼성전자는 평균 단가 7만 원이니까 네. 조금 수익이 플러스가 있으신 거고. 나 있는 거고 뭐 종목별로 뭐 플러스가 난 거 뭐 근데 크게 손실이 났다기보다는 조금씩 이렇게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종목에 따라서는 큰 손실이 나 있는 것도 있는데 포트폴리오는 대체로 보니까 3천만 원 수준으로 치면은
비교적 안정적이고 안정적으로 저 대형주부터 중소형주까지 적절하게 포트폴리오 되어주셨고요. ETF도 있고 그리고 시장을 놓고 봤었을 때 향후에 좋아질 것과 많이 빠진 것들을 또 적절하게 감안을 하신 거 보면 그래도 투자를 굉장히 조금 잘하시는 편에 속하는 그래도 이분은 근데 이제 딱 그게 있네요. 내가 삼성전자 샀을 때 뭐 때문에 샀다. 그리고 LG생활에 대한 기대는 뭐다. 정확한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예. 그죠? 이렇게까지 하셨다는 얘기는 공부를 정말 많이 하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아마 현재 하시는 방식으로 해서 더 많이 발전을 시키시면 제가 볼 때도 좋은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조금 지금 어려우시지만 코로나 좀 풀리면 헬스장도 지금 잘 되실 것 같고 투자 수익률도 조금 더 올리실 수 있는 그러니까요. 그런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 근데요. 정말 어렵게 지내셨던 것 같은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40세인데 등록금을 못 내고 뭐 이렇게 허기를 채울 정도. 왜냐면 사실 이제 우리 이제 60 다 돼가잖아요. 56세인데 진짜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정말 예전에는 있었었어요. 예. 실제로 등록금 못 내는 친구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 국민학교 때 보면 육성앱이라는 게 있었고 그 몇백원 안 되는데 그 육성앱 그거 왜 걷었는지 몰라 나는. 칩판에도 막 적고 그러니까 안 내면 말이 안 되는 아니, 등록금도 아니고 육성앱이라는 게 그야말로 그 어떻게 보면 학부모들이 그냥 이렇게 학교에 뭐 회비 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야 지금 생각해 보면 저도 그 그걸로 상처받은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야 그 왜 그런 걸 걷어서 그 어린 아이들한테 마음의 상처. 요즘도 있나 뭘? 요즘은 없겠죠. 그런 건 없습니다. 예? 예, 없을 것 같은데요. 차라리 등록금 못 냈다 그러면 뭐 내가 뭐 비교적 큰 돈이니까. 예? 아유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장학금을 주시든가 뭐. 아 근데 그 작은 그 회비를 못 냈다고 막 앞에 나오라 그러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분도 참 굉장히 어렵게. 근데 이렇게 진짜 아까 도끼를 가지고 살았다 그런 얘기 있어요. 네. 자본주의에. 예? 근데 그죠? 이런 분들이 성공하세요. 사실 자본주의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조금 안타깝지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 좋지만 독하셔야 되는 게 맞거든요. 이것도 결단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 그다음에 결단력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근데 걱정이 뭐냐면 이러다 부러져 버릴까 봐. 예. 어? 진짜 이러다가 그냥 또 뭐 어려움이 진짜 있으면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난 좀 걱정이 돼서 그러지. 아 그래도 업이 헬스업이니까 운동을 하시잖아요. 아 운동 그렇겠지. 운동만한 항스트레스 활동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뭐 도끼 안에 긍정성 뭐 투지인데 그게 이제 지나치면 몸을 망가뜨릴 수도 있고 마음도 망가뜨릴 수 있으니까 그걸 좀 이제는 또.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좋죠, 삶의 여유를 위해서 뭐 긍정성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도 지금 이렇게 삶을 좋은 쪽으로 끌고 가시는 거를 이제 저희 쪽 용어로는 이제 위기 후 성장을 간다고 하시거든요. 이제 오히려 이제 이런 게 트라우마가 돼서 이제 안 좋은 그런 결정과 관계를 반복하는 그런 좀 그렇죠. 개인적으로 좀 슬픈 그 인생에 걷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오히려 이제 뭐 우리가 전화위복이란 말도 쓰는데 저희 쪽에서는 위기 후 성장이라고 하는데 거기 이제 그 핵심적인 게 이제 사실은 이제 긍정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예. 그 이제 도끼라고 표현하신 것 같은데요. 이제 뭐 저는 뭐 그 안에 뭐 상당 부분 80% 긍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너무 밸런스가 깨지면 네, 지칠 수도 있고 몸도 상하시니까. 네. 근데 아마 제가 그냥 헬스업이어서 다행이다 했는데 이 정신과 의사들이 심리책 안 읽고 음악 하시는 분 저도 친구 있는데 가수분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그 음악 나오는 저기 바 가는 거 싫어하시거든요. 자꾸 듣게 된다고 그래서 뭐 이 운동 오히려 그런 거 뵀습니다. 트레이너분들이 그 자기 거기 아니고요. 딴 데서 운동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여기는 스트레스 받아라고. 맞아요. 예, 그래서 뭐
그러실지 뭐 기왕이 근데 좋게 생각하셔서 뭐 좀 자기 몸이나 건강도 좀 잘 챙기시면 그러니까. 돕기보다는 이제는 나이 있으시니까 좀 긍정적인 거 이런 거 사실 좋을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가 내가 돕기를 가지고 살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쓸 때는 사실 좀 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가 좀 중요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좀 투지. 그러니까 저희가 투지. 네 왜냐하면 저희가 그걸 이제 가치라고 하는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오늘 아, 뭐 직장 생활하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뭐 많이 할 수 있죠. 에이 때려쳐. 뭐 제 입장에서 에이 때려치고 씨 개업해. 근데 꾹 참고 다녔다. 이러면 그냥 에이 오늘 꾹 참고 그냥 다녔네. 와 이제 긍정 심리학에서 얘기할 때 그러지 말고 좀 좋은 말로 바꿔봐라. 그럼 회사를 때려치고 싶은데 꾹 참고 다니는 거가 이게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을까 이게 찾아보면 그 중에 하나가 뭐 인내도 있고요, 투지도 있고. 그래서 똑같이 보냈는데 그래 난 오늘 좀 투지를 실천했다, 내지는 연습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거꾸로 나한테 들리면서 내가 오늘 되게 가치 있는 삶을 살았어. 뭐 이렇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돕기도 이렇게 나쁜 단어는 아니고 또 또 뭐 아마 또 직업인으로서 또 이 또 그렇죠. 파이팅이 필요하고 그러신 데서 뭐 또 그 당시 나름 좋은 것 같은데요. 지금 뭐 그런 것보다 뭐 투지 뭐 긍정성을 기반으로 한 그러니까. 투지 뭐 이런 게 더 용어가 어떨까 싶습니다. 조금 이제 조금 더 여유가 있어지면 지쳤지만 그래도 정말 분투했습니다. 아 분투도 뭐 좋죠. 네.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런 쪽으로 이렇게 조금 조금씩 표현이 완화됐으면 좋겠네요. 왜냐하면 지금도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사실은. 예. 또 특히 이제 2년 동안 헬스장이셨으면 얼마 코로나 힘들어요? 때 제일 힘들 때죠. 예. 제일 회원들이 늘지 않았을 그러니까. 텐데. 네. 늘었다 하더라도 뭐 코로나 때문에 방역 그러니까. 조치도 힘들었을 거고. 그런데 되게 공격적이시고 사업가 마인드 있으신 거 아닌가요? 네. 그럴 때 오히려 이렇게 딱 이렇게 좀 오뚜기 같은 분이신 것 같아서 그리고 이렇게까지 엑셀에서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되게 뭔가 어떤 일을 하시면 되게 성공하실 분인데 사실 아직까지는 그 때를 못 만나셨던 것 같아요. 예. 이제라도 이제 뭐 코로나가 끝나간다고 하니까 우선 헬스장부터 먼저 잘 됐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하셨던 투자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아, 참 잘 하시고 계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섭섭한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나 이렇게 불행하지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는 게 인생 아닙니까? 네. 근데 어떤 분은 그걸 계속 안고 사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툴툴 털어버리는 분도 있는데 좀 툴툴 털어버리는 분들이 비교적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그런 거는 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어떤 사람하고 좀 섭섭한 감정이 생겼다 그런 그래도 그게 뭐 오래 가거나 그러지 않은 것 같고 근데 그런 사람도 있더군요. 저희 집 사람 같은 경우. 아예 그런 생각이 안 드는 사람도 있나 봐요. 내가 볼 때 저 상태면 좀 섭섭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섭섭했지. 왜? 아니 하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그런 사람은 더 행복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던데. 형수님은 뭐 유전자가 우월하신데요. 몰라요. 형님과 저는 노력형이 우리 노력형이고 거기는 선천적인 것 같더라고. 저는 굉장히 좀 낙천적인데. 그렇죠. 예, 뭐를 봐도 좀 좋게 생각하는 편이라서. 네, 중요하죠. 제일 중요하죠. 예, 그러니까. 행복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아, 제일 그러니까. 중요하죠. 네. 이거 뭐 어디 뭐 응급실에 실려갔다 온 분처럼 안 보이잖아 지금. 행복해요 그래도. 네. 살아있다는 게 행복하고. 그러니까. 하루하루 즐기는 것도 행복하고. 아, 그건 그렇더라고. 자가격리 딱 끝나니까 아, 뭔가 감사하는 그런 마음. 그죠? 예. 어쨌든 왔는데 위중하지 않았고. 그걸 이겨냈다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물론 이제 좀 오바긴 하죠. 뭐 걸린 것 그렇게 뭐 자랑은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한번 지나갔다라는 안도감과 동시에 그런 아, 잘못도 아니죠. 뭐 네. 그러니까 네, 뭐 처음에 근데 약간 당황스럽긴 하더라고. 양성입니다. 피해자네. 아니 나 같은 경우는 통보가 안 온 거예요. 여담인데 둘이서 같이 했는데 우리 집 사람은 딱 그 다음 날 양성이라고 왔어요. 그러니까 나도 양성이겠지. 왜냐하면 증세가 비슷했으니까
통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막 추적추적 해가지고 나흘 만에 통보 받았다니까요. 어. 아니, 막 약간 뚜껑 열리더라고. 근데 증세도 조금 있는데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추적해가지고 결국 테스트한 지 나흘 만에 양성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은 내가 뭐 확진됐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예, 예. 그런데 그쵸. 그 상태에서도 못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증으로는 그렇죠. 있으니까 네. 나갈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돼가지고 어쨌든 그 기간 동안에는 저거 됐는데 그래서 회사에도 야, 난 확진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근데 이제 예, 확진은 아니었으나 확진자처럼 이제 회사하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방송도 집에서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 아이고. 중사로 네. 군복무하시고 또 헬스장에서 하는데 하여튼 화이팅입니다. 진짜. 화이팅입니다. 예, 잘 되실 네. 겁니다. 잘 되실 것 같습니다. 예. 네. 어느 날 3프로TV로 날아온 편지 한 통. 안녕하세요. 3프로TV 강의에 감사를 표하고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비행기 조종사가 되고자 노력했지만 코로나로 인한 항공업 침체로 취업에 실패하였습니다. 하지만 좌절하지 않고 매일 3프로TV 방송과 온라인 강의를 들었고 4,000만원으로 시작한 투자는 어느덧 큰 자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3프로TV를 통해 배운 올바른 철학과 투자를 지속하며 더욱 겸손해지고 배우고 실패를 경계하겠습니다. 사연을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런 투자 경험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3프로TV 최초로 시청자 감사제를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들의 업종 기초교육부터 사경인의 실전 투자 아카데미까지 3프로TV에서 가장 큰 사랑을 받는 스테디셀러 강의 6개를 하나로 모았습니다. 여러분들과 이 모든 과정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진짜 식스팩 있어요? 식스팩은 없고요. 식스팩 있어요? 석삼짬은 있죠. 우리 있는데 못 볼 뿐이지. 절대 못 보죠. 안 보일 뿐이죠. 근데 식스팩은 우리가 모두 갖고 있죠. 아, 네. 근데 진짜 군대 있을 때 딱 그 일찍 사관 쓰면서 그 이제 병사들이 이거 할 때 야 나도 좀 해보자 해서 딱 했는데 그때 딱 사진 보니까 딱 식스팩이 있더라고요. 저는 4, 5년 전까지는 있었어요. 있었어요? 예, 예. 오. 몸도 굉장히 좋았고 그런데 갑자기 살이 찌더라고요. 와 식스팩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 과자맨이야라. 지금이 3월 초잖아요. 예. 3월 중순이잖아요. 이제 내년 3월에 한번 식스팩 한번 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저희 그래서? 나이는 그 뭐 같이 줄어들겠지만 식스팩보다는 네. 그러니까 식스팩은 안 보여도 되는데 이제 식스팩을 경계로 이제. 네. 요 피하 지방과 안쪽에 있는 게 내장 지방인데요. 네. 피하 지방은 괜찮습니다. 네. 내장 지방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는 그 복부 CT를 찍어서요. 네. 내장 지방 줄이기 경쟁. 아, 많이 걸음되지 않나요? 아유, 우리들이 지금 네. 다이어트 중이거든. 네. 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 예. 오케이. 그러면 예. 좋아. 그러면 내년 올해 말쯤에 딱 그 검진을 받아서 공개하는 걸로 내장 지방이 가장 슬림한 사람이 딱 앉아서 하는 걸로 좋습니다. 어, 되게 좋은 거죠. 네. 예. 아니 뭐 그까지. 아니 근데 그게 선의의 컴피티션이 좋더라고요. 예. 예. 내가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된 게 저보다 훨씬 그 무게가 많이 나갔던 친구 그 단톡방이 있는데 계속해서 저보다 훨씬 밑으로 막 계속 사진을 보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 있고 윤조 전무 있잖아요. 살 많이 빼셨더라고요, 진짜. 아, 놀랐어요. 한번 저녁을 먹었는데 저하고 차이가 이제 별 얼마 안 나는. 아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두 케이스 때문에 제가 이제 자각해서 저도 한 3kg 정도 감량했거든요. 한 달 만에. 네. 저는 여기 처음에 나왔을 때보다는 제 유튜브 보시면 알겠지만 15kg 정도 빠져 있어요. 그때보다. 네, 아유 15kg. 쉽지 않은데 예, 예. 식이 조절 잘하셨나 보다. 네. 식이 조절보다는 더 많이 움직입니다. 먹는 걸 못 끊겠어요. 몇 킬로 나왔길래 15? 거의 90kg 가까이 나갔었어요. 아, 그건 좀 그런데. 예, 제 키가 크지 않은데 90kg 있었으니까 많이 안 좋았죠. 왜냐면 뭐 굳이 다른 거 볼 필요가 없는 게 뭐 혈압부터 시작해서 수치들이 뭐 LDL 뭐 이런 거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이 소중한 에너지원이긴 한데 네. 좀 많으면 걔가 좀. 골치 아프게 합니다. 예. 방금 전에 몸무게 재고하는데 75 딱 나가더라고요. 오, 다 근육이셨네. 예. 좋으시네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땐
69kg까지 빼시면 돼요. 저도 그럴 목적이 한 68 정도 됩니다. 아니 형님 키 69요? 아니야 여기 여기. 저는 키가 별로 크지 않으니까. 저는 제가 볼 때 딱 75kg까지. 아 너무나 신하죠. 뭐. 네네네. 아니 70대만 유지하셔도 뭐. 네, 그러니까 네,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70대. 하여튼 저도 살 빠지고 나서 지표가 너무 좋아졌어요. 아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비만에서 다 문제가 맞습니다. 되는. 예. 지방세포가 소중한 아이인데 많으면 아, 예. 욕심을 부립니다 얘가. 저 우리 50대 네. 세 사람은 올해 말에 내장 지방을 표준으로 만드는 선의의 컴피티션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예. 성공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아재들의 대화를 하면서 또 시간이 다 지나갔군요. 자 이제 정말 봄이죠. 그리고 대통령 선거도 다 끝나고 아 그러고 나서 보니까 좀 있으면 또 지방선거가 또 다가온다면서요. 네,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한 가지 또 끝났으면 좋겠고 두 가지가 있군요. 우크라이나 전쟁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네. 두 번째는 오미크론 이것도 좀 빨리 끝났으면 빨리, 좋겠습니다. 빨리. 그리고 네. 주시장은 좋아졌으면 봄 기운이 이렇게 스며들도록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주에 보내드린 3% 상담소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 건강하시고 또 성공 투자하시다가 다음 주 토요일 아침 8시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네, 복사가 네.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1000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 보세요. 주식 투자를 잘 하기 위해서는 개별 종목보다는 그 회사가 속해 있는 산업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3프로TV와 메리츠 증권이 함께 만든 주식대학 겨울학기 강의에서 업종 기초 교육들만 따로 모았습니다. 강의 이름은 기초 교육이지만 내용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쉽다는 뜻의 기초가 아니라 꼭 필요한 기본기라는 의미의 기초 교육입니다. 펀드 매니저들도 함께 듣던 업종 기초 교육 코스를 여러분도 함께 배워보세요.